그래도 이렇게 혼자 다 뒤집어쓰고 외국으로 쫓겨가는 건 억울하잖아요. 어쨌든 일에 지장 준 건 내 잘못이에요. 감독한테 까이는 짱구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. 짱구 내 가족이에요. 내가 일이 없을 때도 항상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고 챙겨줬던. 비행기는 어떻게 타려고요? 윤설 씨 덕분에 호전돼 가고 있잖아요.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해요? 아니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착해서 나 미안하게 만들어요? 아이, 미안해서 나 잡은 거예요? 좋아해서가 아니라? 아니요, 좋아해요. 아주 많이요. 그럼 됐어요. 난 그걸로 충분해요. 나도 알아요. 나 지금 너무 좋아서 심장 터질 것 같은 거. 아, 진짜 꿈이라면 절대 깨지 말자, 부도체. 도치씨, 나 도치씨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적어도 도치씨가 알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. 뭔데요? 뭔데 이렇게 무게 잡습니까? 무섭게. 말해. 지금이라도 봄이 이야기는 해야 돼. 도치씨. 누군데요? 전화 받아요? 잠깐만요. 네, 실장님. 무슨 일이에요? 실장님?